1심 선고 결과 징역 9년 6개월 나왔는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의 그 편파적인 그리고 검찰의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. 그러나 막상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, 보통의 경우에 변호사가 사건을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미안하고 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되돌아보는데,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.